변기에 이것저것 버리다 막힌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. 변기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처리 비용이 더 들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글쓴이 A씨는 단백질 보충제를 변기에 버리다 막혔는데 어떡하나요? 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. 사진을 보면 변기 속 모래 같은 가루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. 보기만 해도 텁텁해지는 게 물로 흘려보내기는 어림없어 보이죠. 해당 가루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단백질 보충제 가루로 변기가 꽉 막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입니다. 단백질 보충 가루는 설탕과 소금처럼 물에 용해되지 않고 가루가 물에 분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루가 바닥면으로 가라앉으며 배관을 막을 위험이 있는데요. 만약 가루 때문에 변기가 막히게 될 경우 배관 청소를 해야 하거나 배관 전체를 갈아야 하는 대형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에 A씨처럼 단백질 보충제를 버려야 할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저렇게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? 굳기 전에 일단 가루부터 다 건져라. 봉사비 엄청 깨지겠네. 변기에는 머리카락도 넣어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